유서에는 일부 노조원들의 업무 방해와 태업으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한 남노당 민주노총은 사람이 아니라 초적폐 세력이자 악의 세력입니다.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이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벌인다는 이유로 회사 간부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23일 오후 4시쯤 민주노총 소속 유성기업 금속노조원 7명이 노무 담당 대표방에서 김모 상무를 집단 폭행했습니다. 코뼈가 부러지고 눈알에 뼈가 함몰되는 등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김 상무는 노무 담당 대표와 함께 아산 공장 본관 2층 대표방에서 1시간가량 감금된 채 10여 명의 노조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런 금수 같은 인간들이 민주노총입니다. 최근에도 민주노총이 충남 당진 현대제철에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어기고 천여 명이 모이는 불법 집회를 또 벌였습니다. 지난 8월 25일 같은 자리에서 1,500여 명이 모이는 불법 집회를 강행한 지 6일 만입니다. 이들은 방역당국의 고발과 경찰 해산 명령을 무시한 채 1시간가량 집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민노총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경찰은 이날 집회 현장에서 기동대원 600여 명을 배치했지만 적극적으로 집회를 저지하지 않고 5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만 반복해 방송했습니다. 이런 미친 짓만 골라서 하는 민주노총이 이번에는 대리점주를 폭언과 막말로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8월 30일 세상을 떠난 택배 대리점주는 불법 태업과 업무 방해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라는 마지막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대리점주 이씨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15년 전부터 택배 기사로 일하다 인정받아 8년 전 경기도 김포시에 택배 대리점을 차렸습니다. 이씨 대리점엔 택배 기사 18명 함께 일했습니다. 처음엔 기사들과 가족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회식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대리점에 민주노총 택배 노조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시만 해도 이 씨가 노조가 있다고 나쁜 게 아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요구하면서 고쳐나가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심각한 착각이었습니다. 노조가 택배 수수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무거운 생수나 부피가 큰 휴지처럼 배달하기 까다로운 물건들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사를 상대로 벌이는 투쟁에 이 씨 를 희생양 삼은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보낸 택배 물량이 방치된 채 쌓였습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기사들과 함께 남은 물량을 나눠 맡으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야간이나 주말을 활용해 직접 배달에 나선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노조 기사들이 채팅창에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쌓아놓으신 것 처리하세요. 나이 드셔가지고 줏대 없이 욕 드셔 좋겠습니다. 이들은 비노조 기사에게 비리 소장보다 더 나와 널 죽이고 싶을 만큼 집 앞이야 나와봐 라고까지 했습니다. 태업에 폭언까지 겹치자 이씨는 괴로워했습니다. 대리점 운영에 직접 배달까지 하느라 목과 어깨를 다쳤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혈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에선 수술을 권했지만 대리점 일은 어떻게 하느냐면서 퇴원했습니다. 그는 유서에 처음에 버텨보려고 했지만 집단 괴롭힘과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태업에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너희들로 인해 죽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단 걸 잊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8월 30일 오전 이씨는 김포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에 살던 집이었습니다. 이씨 동생은 그 아파트 살 때가 행복하고 좋았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편지에 노조 기사들 12명 이름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원하는 결말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너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노조 지회장 등을 거명하면서 여러 사람 선동해 한 사람에 대한 괴롭힘을 멈춰줬으면 좋겠다고도 했습니다. 빈소에서 만난 이씨 아내 박모씨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사항이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다 들어보려고 하고 성실히 다 대답해줬는데 노조원들이 온갖 욕설과 폭언, 협박을 쏟아냈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나중에 답변을 잘 안 하자 노조원들은 이걸 갖고 덩어리냐면서 조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와 가까운 한 대리점주는 이 씨가 한 달 전쯤 전화로 다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유서에서 아이들에게 너희 때문에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아빠가 너무 힘들어 이기적인 결정 너무도 미안하다. 학교 입학식, 졸업식, 남자친구, 여자친구, 군대, 시집, 장가 옆에서 함께 지켜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빠는 마지막까지 부족하구나,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시사 택배 대리점 연합은 31일 보도 자료를 내고 택배 노조의 불법 파업과 집단 괴롭힘 을 견디지 못하고 세 아이의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또 이씨 대리점에는 택배 노조가 배송을 거부한 물품 수십 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민노총은 사람이 아닙니다. 살인마이자 이 나라의 가장 악랄한 초적폐 세력입니다. 민노총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불법만 일삼는 집단 민노총 세력들 모두 감옥에 보내고 이번에 대리점주를 자살하게 만든 12명 민노총 직원은 사형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총파업 준비 제대로 열심히 해주십시오.